저가항공 관련주 한진칼 바닥을 이제 나 찍는 모습을 슬슬 보이고 있어요. 자, 어저께부터 미국 시장은 항공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좀 따라오려고 하는 모습은 좀 보이는데, 자, 순조가는 49,900원 잡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여기 65,000원까지 대응을 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지금부터는 2일선 같지만 2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세요. 자, 티웨이 항공 역시 마찬가지로 2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진에어, 진에어도 역시 2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역시 2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고요. 제주항공, 역시 2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AK홀딩스, AK홀딩스는 5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에어부산, 에어부산은 5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세요. 자, 티웨이 홀딩스는 지금부터는 5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티웨이 홀딩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탈모 치료제, 적항주, 구충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